아 지금 빠졌어요? 홍영주예요. 홍영주가 문일국에게 문인국에게 문인국. 저 자, 중앙에 들어가고 때리 문인국. 아, 네. 자 지금 의도는 좋았습니다. 네 문인국. 자 2대1 패스 플레이 주고 밀어주고 다시 준 선수로부터 슈팅이 나오는 네. 아 지금 아주 좋은 한 장면이 나올 뻔했어요. 자 4.25 축구단에서 뛰고 있는 문인국의 슈팅인데. 속도는 아주 강했는데 빨랐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. 뒤쪽으로 흘려줬고요. 문인국. 자 왼발 크로스. 아 바로 흐르는데요. 지금도 사실 불안한 거죠. 이 떴는데 골프 파워에 약간 사인도 맞지 않았고 네. 공중볼 처리도 좀 불안하게 들어갔는데 왜냐면 뒤로 돌아가는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처리해줬어야 돼요. 아 여기서 안녕 선수가 들어오고 이게 하프라인을 넘어섰을 때. 공격 숫자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을 텐데요.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메워가면서 북한이 공격을 전개할 수 있을지. 자 크로스 올라옵니다. 헤딩. 자, 정대세 머리까지 날라왔었는데. 네, 데니시 투저. 그러니까 뒤쪽에 오디아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. 정대세 선수가 이제 앞쪽. 데니시 투가 또 키를 넘겨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 헤딩이라고 하는 게 높이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. 지금 볼을 보고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후반전에 공격 수는 한 명 정도 더 추가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. 조금은 덜 위협적입니다. 네. 자 홍영주와 네, 또 문인국. 자 문인국 이어받았고요. 데니시투가 들어왔습니다. 홍영주 이어받습니다. 자 왼발 정대세 쪽 연결됐습니다. 지훈남 공 잡고 반대편으로 열어주는데요. 이제 문인국 살짝 접고 왼발 슛 중앙 몸에 걸렸습니다. 자, 루시우.